아, 11시까지였어요? 저 재활용 버리러 가요. 그 지금 말이 나갔어. 아, 말이 안 나갔네, 생각보다. 말이 안 나갔네. 아, 나 말이 나간 줄 알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왕사 김종우입니다.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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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많이 들어오셨나 모르겠네. 별로 없나요? 현우 집에 있습니다. 아, 우리 아들. 하, 요새 큰일입니다. 이거 우리 와이프 안 보죠? 아,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공부 드, 아이고. 아, 그쵸. 가족은 뒷싸움 안 되니까. 아, 하오, 하오. 아, 도끼띠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떤 분들이 도끼띠 다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합격수기 써야 줄 거예요. 합격수기 써야지. 도끼띠 사이즈 큰 분들은요, 팁 알려줄 거예요. 이게 건조기에 넣고 돌리세요. 그럼 줄여서. 아, 오늘 또 이거 빨리 끝나고 저 오늘 재활용도 버리고 가야 하니까. 재활용도 오늘 버려야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죠. 여러분, 펜 들고요.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특강인데 여러분, 여기 강부터 아유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게 바로 강입니다. 그 다음 산맥을 알아야 돼요. 이 산맥이 어떻게 돼? 사람을 이제 갈라놓거든요. 이동을 못하니까. 우리나라 산맥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함경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요 세 가지만 산맥 알시고 나머지 이제 강이 좀 중요합니다. 백두산이 시작된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만, 아, 세 개죠. 이게 송화강까지는 세 개인데 그냥 우리나라 것만 보면 두만강인데 이 두만강 밑으로 이게 압록강, 이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긴 강이에요. 백두산 우리나라 꼭대기 대가리 머리 두 그래서 맨 위를 두만강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 여기 이제 청천강이 있죠. 이 청천강은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게요. 두 개 있습니다. 홍순아, 거기 나오는 홍경대난. 또 시험 문제 나올게 사수대첩. 그 다음 대동강. 봐봐요, 대동강 잘 보세요. 대동강 물이 여러 가지 섞이죠. 모든 물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간다 해서 여긴 대동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강이 한강이에요. 한강도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민족한테 강은 뭐냐? 한강이다. 그 다음 금강입니다. 아, 근데 금강이 독특해요, 여러분. 봐봐요. 다른 강들은 다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데 요 강만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요. 서울이 여기 있죠. 화살 쏘는 것 같죠. 풍수지로 보면 여기가 반역의 도장이 된 거야. 그 다음 이제 강 볼게. 영산강 있죠? 영산강은 영산포 쪽에 있다고 해서 영산강입니다. 여기 이제 목포 쪽 가는 거고, 섬진강이 유래가 유명해요. 왜? 섬자가 두꺼비 섬이야. 외구가 쳐들어올 때 두꺼비가 꽉꽉꽉꽉 두꺼비가 울어가지고 외구가 도망쳤대요. 두꺼비 소리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섬진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 낙동강입니다. 가야 동쪽에 있는 강이라고 해서 낙동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중요한 강이 뭐냐? 제일 중요한 강은 한강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평안도 가도록 하죠, 여러분. 이 평안도 쪽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도시는 어디가 나오냐? 무조건 신우주 나오죠, 신우주. 그 다음 평양 나옵니다. 이 신우주가 교통의 요지예요. 다 산맥 지역이야. 봐봐. 여러분, 여기로 못 가요. 중국 쪽 대륙할 때. 무조건 여기밖에 못 통해. 그래서 통일되면 여러분 무조건 여기 땅 사세요. 오릅니다. 아, 이거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 아우, 아우. 의주, 거란 1차 침입 때 서희가 단판으로 강동 육지 편입했죠? 그 다음 박서가 귀주서, 이거 알죠? 박서 귀. 선조 피난 지역, 그 다음 중계무역, 만상이 활약했다. 평양 보죠. 하, 시험지 잘 나옵니다. 우리 정은이가 살고 있죠. 우리 정은이 좀 이상하네, 말이. 고조선수도 왕검선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추정이고, 낙량지형으로 추정됩니다. 고국천왕 때 근총왕이 여기에 싸우다가 이제 뭐 했다? 사망했죠? 고려 묘총 서경천, 이거 핵심이죠. 묘총 서경운동. 그리고, 무신시대의 조이총난이 여기 뭐 했다? 발생했다. 오타 났어요? 아, 기가 막히네요. 그쵸? 고국 원왕이죠? 아, 봤는데 왜 안 보이지? 고국 원왕 사망했다. 왜 고려시대 때 여기 서경이라고 했는지 봐야 돼, 서경. 개경보다 서쪽에 있다 해서 서경이고요. 개경보다 남쪽에 있으면 한양은 남경. 개경보다 동쪽에 있으면 동경. 개경이 기준으로 한 거예요. 개경 기준으로. 원간석계 동명부인데 이 동명부 제일 질문 많이 합니다. 이 동명부는 여러분 지역명칭이 아니고 관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나라 때 관청이었던 동명부가 서경, 평양 지역에 있다가 충렬왕 때 그 지역을 그냥 주고 동령부가 이동해요. 요동으로. 그래서 동령부가 이동해서 요동에 있었던 공민왕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동령부를 지역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관청으로 봐야지. 부서로 봐야죠. 그래서 서경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동령부가 요동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평양 지역은 이제 환부를 받았다. 그게 동령부 두 번 나옵니다. 충렬왕 때 환부받은 동령부하고요. 공민에 공격한 동령부 이 두 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임진왜란 때 유성룡과 이여송이 동령부 이제 공격으로 해서 평양을 일본으로부터 수복했는데 요 계리지기 나왔었죠. 계리지기 나왔어요.
계리직 나왔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식이 제너레이션으로 사건이 발생했고요. 박규수 이때 불태웠죠. 물산장려운동 평양이 조만식이 주도했다. 평안도는 의주하고 평양 쪽 빼고는 나올 게 없다. 이제 함경도 보죠. 함경도 산맥이 있어가지고 함경산맥이 있어가지고 여기만 살아요. 조금만 이렇게 삽니다. 함흥, 흥남, 원산 요 세 군데 밑에 이쪽이 이제 모여 살아요. 함흥 진흥왕 때 황초령비를 세웠다. 동북구성지역 추정되고요. 태종, 태종이라고 돼 있니 너는 또? 태조? 내가 고쳤어. 이건 내가 고쳤어. 태조 이성계 출신 지역이죠. 왕자난 이곳에 거주됐다. 원산은 단언하는데 여러분 근현대사로 나옵니다. 원산은 근현대사. 이거는 항구죠. 동쪽에 있는 천혜 항구입니다. 여기 동해 쪽에 항구가 없거든요. 원산. 여기 항구가 진짜 천혜 항구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옛날부터 이제 군사 요지로 근현대사 때 일본이라든지 여기 그렇게 러시아가 원했대요. 조일수조기로 개항하고요. 원산학사가 설립됩니다. 원산학사가. 이제 항구니까 당연히 여러분 공업이 발전되겠죠? 그래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이때 일어났다. 흥남! 흥남철수! 눈 보라까 몰아치는 바람찬 흥남 부두 예. 국제시장 있죠? 이제부터 네가 이 집 가장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국제시장. 옆에 딱 일사후퇴 적어주는 뭐? 센스! 서울 경기도 쪽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 개성부터 보죠. 개성. 여기 개성. 개성입니다. 도선이 예언한 명당입니다. 배산임수죠. 뒤에 산 있고 앞에 물이 있는 배산임수.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소낙을 개경이라고 수도를 삼았죠. 2차 침입 때 함락됩니다. 나주로 피난 가고요. 개경 강화로 천도하죠. 이때 최후 고종 때 2차 침입 때 함락됩니다. 복주로 피난 가요. 그러니까 함락이 언제 됩니까 여러분? 2차 때 몽고 때 그다음 홍건적 때 흥왕사 국청사 이거 문종이죠. 의천하고 관련되어 있죠. 불일사 5층 서탑 경천사 10층 서탑 그다음 만월 때가 있었다. 송도 3절 박연폭포 황진이 화담 서경덕 유명. 이거 내가 이라 얘기해줬죠. 라이브라 야해서 얘기를 못하겠네요. 개성은 고려시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개성과 관련된 거는 거의 이제 외적 침입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서울. 아이 서울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도 살고 계시는 온조가 백제를 건국한 위례성은 추정됩니다. 송파 이쪽 아파트 쪽 만드는데 어떤 교수님이 아파트 개발되는데 아무리 봐도 얘가 백제 땅 같아. 백제 수도인 것 같아. 그래서 아파트 일요일날 공사가 조금 쉬고 있을 때 그 아파트 들어가 쓰고 이렇게 발로 툭툭 치는데 뭐가 걸리더래. 봤더니 기화가 발견된 거야. 백제시대 기화가. 그래서 문화재청에 신고했죠.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와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했어. 그 아파트에서만 문화재가 나오겠습니까? 그 지역이 다 나왔겠지? 그 옆에 아파트는 다 이게 파괴돼버린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안 된 거예요. 개로왕 때 장수왕에서 함락되는 웅진으로 뭐한다? 천도한다. 웅진이 지금 어디? 공주. 고구려가 지배하다가 나당동맹 일시적으로 어떻게 백제가 장악하니 고칠라가 장악했다. 이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서울은 어떻게 돼? 한반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 왔다 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요거 잘 나와요 여러분. 요거 구분하는 거. 이거 발표 쳐주고 꼭 보세요. 문종 때 남경 승격되고요. 숙종 때 김희재가 상소합니다. 남경 대창동. 그래서 남경 승격하고 상소하고 달라요. 개창도감하고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별표해주는 센스예요. 요거 이제 태조 이성계 때 주도로 개경이 한양으로 천도했고요. 임진왜란 시기 경복궁 이제 소실되죠. 불타죠. 이거를 이제 흥선대원군이 다시 복원하죠. 조선 후기 경강상인이 한강을 무대로 활동했다. 이 경강상인 여러분 운송업입니다. 운송업. 쿠팡 생각하세요. 쿠팡. 그럼 운송업 하려면 옛날에 운송업이 뭐예요? 배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경강선 배 만들어요. 일제시대 경성으로 개칭되고 해방 이후 서울로 개칭됐다. 서울은 조선시대로 잘 나온다. 인천. 아 인천. 제가 군생활 여기서 했죠. 송! 비류가 미추홀. 옛날에 그 미추홀이라 불렀어요. 건국하다 실패하고 온조 편입. 강화도 조약 개항했죠? 그쵸. 인천은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별로 안 나와요. 경인선 이제 완공. 그쵸. 철도. 기차가 어둠을 깨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뿌뿌! 99년. 경인선. 인부위로. 꼭 기억하세요. 꾸꾸! 쿠쿠 아닙니다. 아우. 시험 문제는 요게 잘 나와. 요거. 그죠? 일단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암기 팁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사부 해치죠? 자사부 해치. 자주권. 그 다음 사신 파경. 부산 원산 인천 개항. 해안 침략권 치해복권.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청주하고 충주는 별표 해줘야 돼. 진짜로. 이건 서원경이 발견됐어. 어로 암기하면 돼. 이렇게 보시고요. 민정문서가 발견됐다. 여기서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 청주 먹으니 흥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인자의 난까지. 이거 진짜 여기 정말 다 잘 나온다. 청주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청주하고 충주 헷갈리게. 청주도 발표. 이것도 두 개. 이거 충주고구려 중원고구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야금 연주 탕금대, 이제 신림이 탕금대 점투했었죠. 여기서 이제 대패하죠. 항상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춘주하고 청주 비교하는 게 잘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공주 웅진으로 불렸습니다. 김원창의 난이 빠졌네. 꼭 적어주세요. 김원창에는 공산전투, 공산성, 무령왕릉, 송산이고분 유명하고요. 우금치전투로도. 근데 요게 요새 요거 잘 나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요게 여러분 핵심적으로 잘 나오니까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부여 사비, 사비 성왕이 웅진의 사비로 천도하죠. 백제 마지막 수도입니다. 백제 마지막 수도. 요거 잘 나와. 문화유산 꼭 보셔야 돼. 문화유산. 그리고 최근 거 보세요. 최근 거. 최근 거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온다. 아 이제 전라도네요. 전라도. 전주 보죠. 전주 쪽은 전주 화약 빼고 시험 문제 나올 거 있나요? 별로 나올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주 쪽에서는. 익산은 미륵사에서 탑인데 요게 최근에 사태 적덕달 요거 건설 주도한 거 있죠?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진짜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와. 꼭 봐야 돼.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 왕자 안승을 이곳에 보덕국 설치하겠는데 안승을 이용할 때는 고구려 필요할 때 이용했다가 이제 신문왕 때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려요. 요거까지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미륵사의 석탑만 시험 문제 나온다. 광주 시험 문제 요거 잘 나죠. 광주 학생은 후쿠다 박준채 선빵 그렇죠. 선빵. 그다음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이제 성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경상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핵심 도시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대구하고 여기 부산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쳐들어올 때 어떻게 쳐들어와요? 서울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요. 안동은 주력에서 멀어져 있어요. 뭔가 문화재 오래된 거 있으면 거의 다 안동이야. 근데 이 안동이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안동이 여기 중요해서 그래요. 안동이 중요해서 안동 쪽 잘 봐야 합니다. 우선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죠. 대구.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패배합니다. 대구 부인사가 있는데 여기서 초조대장경을 이제 보관하죠.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됐다.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그 다음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이에요. 서울이 아닙니다. 안동, 대구보다 안동이 더 잘 나와요. 후 삼국시대 고창전투다. 이거 고창이었어요. 안동, 이천동, 마에 열애입상. 이거 모리만 이렇게 딱 있는 거 있죠? 이것도 시험문제 가끔 나오죠. 나 안동 봉정사 미륵전 가장 오래된 주진포건물. 봉부스 극무대. 기억나요? 봉부스 극무대. 그 다음 도산서원, 병산서원. 안동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끝과 끝이야. 도산서원도 좋고 병산서원도 좋은데 저는 병산서원이 더 좋습니다. 병풍처럼, 이 병풍처럼 산이 이루어졌다. 병산서원이에요. 시험 문제는 도산서원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도산 이왕이니까. 이왕은 황도를 좋아해. 그 다음 안동 화해마을 풍산유씨 유성룡 그 집정총리입니다. 안동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오니까 요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영주 부석사. 왜 부석사야? 뜰부 돌석. 그렇죠. 선면한자 이라. 요새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부석사 무량수전 유명하죠. 부석사 유량수전. 그다음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다 고려 거. 항상 나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 아니 의상이 절을 만들었는데 왜 건물은 고려 거냐. 의상이 만들었었던 그 절들은 다 오래돼가지고 없어진 거고 고려시대에 재개발돼서 건물 만든 게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절은 의상이 만들었지만 건물은 고려시대 건물이다. 그다음 울산 성동기 시대 방구대 암각화 통일신라 대표적 국제무역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주. 아 경주 너무 중요합니다. 천년의 수도죠. 수많은 문화재로 세계문화유산에 어떻게 돼? 지정됐어요. 황유서 구침목탑이 이제 소실됐고요. 동경 불리다가 경주로 변화됐죠. 그 다음 김삼이 호심의 난이 발생했다. 그 다음 진주입니다. 진주는 임술농민봉기 여기가 봉기가 왜 발생했냐면 여기가 평야지대라 여러분 문물이 산지가 직결되는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일수록 많이 뜯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술농민봉기가 발생했다. 이 백나시 유계춘 꼭 봐야 합니다. 그 다음 형평운동 발생했다. 형평사대회가 있었다. 진주 전주 헷갈리면 안 돼요. 전주는 전라도에 있고 진주는 경상 북도에 있어요. 그 다음 부산 삼포회란이 발생했고요. 동네 부사 송상헌이 항전했고 그 다음 정발이 항전했다. 내상이 활동했다는 거. 강화도 때 최초 개항지였고 임시수도 발췌과 개항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최대 무역항 그리고 우리나라 2대 도시다. 부산도 여러분 이제 근현대적으로 잘 나와요. 우리나라 섬지역 보도록 하죠. 위화도부터 보죠. 위화도. 위화도 여기입니다. 여기 앞에 위화도가 있어요. 신우주 앞에. 압록강 국경지대에 위치한 섬으로서 이 위화도 해군 있죠. 위화도 해군 1388년입니다. 강화도 게리지기에서 잘 나와요. 별표초세. 청동시대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려시대 몽고 침략기 때 최후가 주도로 천도했죠. 삼별초항쟁 시작됐고요. 조선시대 초제. 초제 하늘이 제사 지내는데. 사고가 설치됐어요. 만이산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정족산으로 가죠. 그 다음 외규장가. 이 외규장가 잘 나옵니다. 외규장가 정족 때 만들었고 이거를 약탈한 게 이제 프랑스 병인양 때 훔쳐갔다는 거. 최근에 돌아왔다는 거. 병자호란 때 왕족이 피난했고 전묘호란 때도 여러분 인조가 피난 갔는데 병자호란 때 피난을 못 가요. 그래서 병자호란
사울한 때는 어디로 간다? 남한산성 간다. 정제두가 이제 강화파.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 다음 조일소주. 아, 너무 잘 나와. 이건 다 봐야 돼, 강화도. 정말 정말 중요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울릉도. 지징왕 때 이사부가 부산구 정벌하고요.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고 있는데 여기 잘 놓을게. 안용복이 이건 숙종 중반이에요. 중반. 러시아가 산림체벌권. 러일전쟁 때 시만해용 곳입니다. 시네마 아니야. 시네마 영화고 시만해용 곳이 때 강제로 편입했다. 1905년. 완도 청해진. 완도는 여러분 물이 평평해가지고 이제 장보고의 청해진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진도하고 완전 틀려. 진도는 여러분 물살이 엄청 세요. 진도 나오네. 삼별초하고 명량. 절영도, 부산 영도다리. 러시아가 여기 조차하려지만 실패했다. 절영도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독립협회가 나오죠.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나온다. 그 다음, 거문도. 러시아 남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했다. 거문도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중립화론이 대두했다. 아, 영국, 그래서 해밀턴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국 애들이 여기 있을 때 여성분들이 가면 모자를 벗어가지고, 레디 퍼스트 딱 하면서 해가지고, 이때 여성분들이 영국인한테 뿅! 갔다고 합니다. 거문도도 근현대사로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제주도 보죠. 아, 제 고향 제주도 탐나 고려 이전 명칭이죠. 삼별초 마지막 항정지입니다. 몽골에서 이제 어떻게 탐나 총감 설치해서 여기서 말사육을 했대요. 말사육을. 그 다음 유배지 광해군 수사 김정희가 여기서 유배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익류지역. 익류지역은 뭐냐면 세금을 자체 소비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이 발생했다. 50총선거 그쵸 일부 여기서 시행을 못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제주도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땐 계리지기 강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제주도 한번 나올 때 됐습니다. 섬 은근히 잘 나오니까 섬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 11시까지였어요? 저 재활용 버리러 가요. 이거 지금 많이 나갔어. 아, 많이 안 나갔네 생각보다. 아, 나 많이 나간 줄 알고. 공부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된다 해야지 됩니다. 지금 힘들면 붙으려고 힘든 거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넘어가세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모르면 넘어가자. 그럼 우리 하오 세 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오 하오 하오. Hmm? 전주는요 비빔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구야 후구 전주는요 그렇지 콩나물국밥하고 피순대 먹어야지. 아니면 삼천동 가가지고 뭐 먹든지 막걸리 먹든지. 전주 들렸다가 바로 군산 가가지고 짬뽕 먹고 간장게장 먹고 그 새만금 넘어가지고 부안 쪽 가세요. 조개 그 죽 팔아요. 백합죽 그거 먹고 채석강 한번 구경하고 이제 오는 코스가 있죠. 광주는 여러분 뭐 먹어야 하냐면 있죠 소고기 있잖아요. 딱 해가 육전. 나는 소고기 육전 왜 먹는지 이해가 안 가지. 그 좋은 고기 그냥 구워 먹어야지. 아니 밀가루 했다가 왜 비싸기도 엄청 비싸더라고. 근데 딱히 또 비싼 이유가 있더만. 아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광주 가시면 꼭 육전 드시기 바랍니다. 꼭 육전 드시기 바라요. 근데 안동은 여러분 고등어 진짜 맛있습니다. 안동 고등어 진짜 맛있어요. 안동. 할아버지 있어요. 입 벌린 할아버지. 에이 할아버지 있거든요. 그 에이 할아버지 그 상표 먹어야 돼. 그 상표 먹어야 돼. 딴 거는 맛없어. 그 터미널에 팔아. 안동 터미널을 팔아. 안동은요 그 서울에서 새벽 3, 4시에 출발해가지고 영주 부석사에서 한번 구경하고요. 그 다음 안동 점심 가면 안동 중앙시장에서 여러분 찜닭 있죠. 그 골목이 있어요. 상호는 말하지 않겠지만 2층에 있는 게 있습니다. 안동 찜닭 한 마리 거기서 먹고요. 선택해야죠. 병산서원을 갈지 도산서원을 갈지. 병산서원은 하이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코스 있어요. 이제 후시고 만모습 제과점에서 만모습빵 한번 먹고 이렇게 오시면 그 코스가 딱입니다. 그 월령교는 밤에 가면 이뻐요. 근데 안동 그 헛제사밥은 비춥니다. 헛제사밥은 별로 맛은 없어요. 저도 경주 코스가 있는데 대능원에서 있다가 황남빵 먹고 거기 쌈밥 먹고 오는 보문단지로 해서 경주는 무조건 봄에 가야 돼. 벚꽃 필 때. 그 우리 때는 자전거 탔거든요. 근데 요새 오토바이 나왔대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고 봄에 가면 아 경주 좋아요. 경주. 다보탑에서 사진 찍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여러분. 아, 아우, 아우.